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사무실 출근이 아니고요,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고 있습니다. 손님이 뭐 현장에서 바로 보자고 하셔가지고 일찍 보자 하셔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명월 같은 경우는 학교, 대학교 학생들 수요로 임대업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위치는 경산대구대학교 앞입니다. 여기가 임대 시스템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그 임대 시스템이 형성이 되어 있냐면, 학생들에게 사흘세로 월세를 다 받습니다. 여기가 거의 18, 19가구 나오는데, 거기에 한 집당 입주를 할 때 거의 뭐 1년치면 1년치, 10달치면 10달치 한목에 월세를 받아요. 그래서 매 학기 한 학기가 끝나, 이제 1년 학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또 신입생 들어오고 그럴 때 다시 월세를 한목에 받고, 그래서 월세 미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부분이 없는 그런 수익형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바로 뒤에 호수가 엄청 넓은 호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이라든지 영상 보시는 뭐 지인분이라든지 요양병원 요런 거 하면 실버타운, 카메라가 넓으시면 실버타운 요런 거 운영하실 분들 어떻게 용도 변경하셔가지고 운영하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고속도로 올렸으니까 제가 거기 현장 가서 주변도 같이 한번 둘러봐 드리고 건물 한번 내용을 집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대구대학교입니다. 대구대학교 정문이고요. 대구대학교는 22,000명, 약 22,000명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도 이 대구대학교 학생들 상대로 임대업을 하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뭐 안정적인 월세, 고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 드릴 수 있는 매물인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 이 대구대학교가 임대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1년이 지나면 새학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새로운 세입자들이 들어오면 그 세입자들한테 달달이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1년치 한목에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다가구가 18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각 호실당 30만원씩 1년치 한목에 받으면 그게 돈이 얼마겠습니까? 매년 적금 타듯이 그렇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 1호선이 연장선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안심에서 이제 하양까지 연장선 지하철 1호선을 연장을 했는데요. 1호선이 연장이 되고 이게 24년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또 탄력을 받아서 이 앞쪽은 대구대학교지만 이 본건물 이제 뒤쪽은 진량공단이에요. 그래서 1호선에서 하양에서 진량공단까지 이어지는 그런 진량 연장선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대구대학교를 지나칠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요. 그런 호재들도 있고, 이 건물은 사실 이를 보시면 느껴지는 것처럼 구축 건물입니다. 예전에 옆이랑 똑같이 쌍둥이 건물이었는데요, 옆에는 지금 전부 다 지금 상가로 되어 있고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상가로 되어 있고, 이 건물은 예전처럼 똑같이 상가였는데 얘는 흐름을 좀 잘 맞췄어요. 1, 2층 상가고 나머지 위층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원룸을 넣어서 수익을 더 높인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1층에는 치킨집 그리고 뭐 쌀국수집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식당, 학생들 상대로 하는 식당인데, 저 좀 이따 여기서
점심 먹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여기 8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건물 지은 지가 이게 건물이 98년도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엘리베이터 넣었으면 이 건물은 뭐 인근에서는 가장 손꼽히는 매물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3층으로 내려왔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 다가구 주택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호실로 3층과 4층 똑같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층은 3개 호실인데 1개 호실은 창고로 쓰고 있고요. 2개 호실은 임대 중인데 5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5층인데요. 5층은 여기 하나, 2개 호실 있고, 여기가 3개 호실인데 3개 호실 이쪽에서는 창고로 지금 쓰고 있는 구조이고요. 위쪽에 옥상인데요. 옥상에 올라가면 또 놀라울 만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긴장하셔도 좋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건물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보면 옆집 저기 보이십니까? 여기 옆집. 옆집은 볕이 잘 들어오죠. 지금 이 집은 어둡죠. 왜냐면 이분은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다 덮어 두셨어요. 아무래도 건축물에 노후가 있고 방수라든지 누수 문제, 건물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옥상을 이렇게 판넬로 직접 건물을 매수하셔가지고 다 덮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뭐 누수나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뒤편에는 이런 호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멋지죠. 제가 영상 그 이 건물 보러 오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뭐 다른 목적으로, 카페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쓰실 분들은 이 건물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겠다 하고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저기 뒤편에 보시는 게 저기 크레인 좀 올라와 있죠. 저기가 질량공단입니다. 질량공단까지 질량 연장선이 이어지면 오늘 건물 가치는 더욱 좋아질 그런 위치입니다.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3개와 원룸 17개, 총 20가구입니다. 대지는 359제곱미터, 건물은 959제곱미터, 대지 9평수 108.5평, 야, 건물이 큽니다. 290평 나옵니다. 준공 연도는 98년 11월 18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9억 8천에 대출은 현재 4억 쓰고 계시고요. 임대 보증금은 적습니다. 뭐 상가야 2천만 원씩 받고 있지만 원룸은 1년치 다 내기 때문에 보증금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20만 원씩 17가구 20만 원씩 받아뒀고요. 건물에 대한 인수 가격은 5억 1660만 원, 월 수익은 690만 원, 은행 이자 6.5% 적용을 했습니다. 217만 원, 근데 현재 순수익 매달로 계산하면 473만 원 나오는 건물이고, 수익률은 11% 나오는 건물입니다. 요즘 뭐 대구 건물과 비교하면 이 건물 수익 11%, 대구 건물 수익 1% 내지 마이너스인 건물이 많습니다. 이 건물이 뭐 11배나 높다고 표현을 해도 될 만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런 뭐 수익 목적도 좋고 내가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이신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좀 더 나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